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을 하고 10일 만에 촬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구독자로서 구독을 하는데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언제나 올라올까 하고 이제 저번 주에 기다리셨을 텐데, 촬영하고 보니까 임술월이었잖아요, 임술월. 지금 임술월인데, 저도 그 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피아노를 치거나 강의를 하거나 어떤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은, 악상이라고 하죠. 악상이 떠올라야 돼요. 딱 앉으면은, 자신이 없다가도 막상 앞에 앉으면은 악상이 떠올라야죠. 만약에 내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막 긴장이 되다가도 그 자리에 앉으면은 막 손이 저절로 움직여야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뭔가 알려줄 때는 떠올라요, 말들이. 말들이 떠오르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저절로 나와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강의할 때는 제가 뭔가에 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술도 안 마셨는데. 그래서 그 분위기와 사람들과 그 강의 속에서 제가 취해 있다가 강의가 끝났을 때 이제 빠져나오면서 한숨을 쉬어요. 이게 상관의 기질이고요. 저는 상관이 이제 잘 쓰여지는 명이니까요. 상관을 이해하실 때는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상관들은 항상 말이 앞서고 말을 내뱉고 뒤에서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강의를 하는 건데 이상하게 10월 넘어가니까 악상들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나름 이제 힘든 월운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무술년 마지막 시기죠. 내년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좀더 활발하게 제가 이제 뭔가에 취한 듯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오행의 정리예요, 정리. 뭐, 정리라고 해봤자 오행 하나 얘기하고 뭐 30분씩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겠다. 어불성설이죠. 오행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정규 강의에서 오행을 할 때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얘기했거든요. 간략하게 할게요. 간략하게. 쉽게 해야 되니까. 근데 오행을 정리를 하기 이전에 그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물어본 것들이 있어요. 사주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주를 좀덜 공부한 사람들은 저는 목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강한 건가요? 뭐 많은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강할 수도 있고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그 역할이 굉장히 뚜렷할 수가 있고요. 귀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 명에서. 혹은, 막 세네 개 되는데,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운들이 다 흩어져서 분산되어 있기도 해요. 그럼 그 오행은 오히려 그 명의 방해 요소가 되죠. 기운을 어지럽혀 놨으니까, 뭔가 집중할 수 있게끔 못하는 거죠. 이 얘기를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행이 뚜렷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이게 이제 소통이 됐을 때 이때가 천간하고 지지가 오행이 기적으로 소통이 됐을 때 뚜렷하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둥이 갑 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은 기둥이 을 묘로 되어 있어요. 뭐 경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는 어때요? 천간과 지지가 똑같잖아요. 음양오행이 똑같잖아요.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러면은 충분히 뚜렷하다 혹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목의 경우는 이렇게만 있어서 강하다고 하기 어렵고요. 화를 봐야지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월지가 있잖아요. 월지가. 월지의 지장간이 있죠? 월지의 지장간이 투간한 경우, 물론 이제 격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월지의 지장간에 일간이 근했을 경우, 혹은 그 월지의 그 근거한 글자들이 있을 경우, 뚜렷하다 혹은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지의 지장간에 근한 건 뚜렷한 것이 아니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왕지가 있잖아요, 왕지. 왕지라고 하면 이제 좌우묘율. 좌우묘율에 있는 것들에 이제 뭐 자수에는 인계가 있고,
뭐 오화에는 병기정이 있고 뭐 묘에는 갑을이 있고 유에는 경신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 지장간들이 월에 있을 경우에 월지에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다 쓴다고 보고요. 월지가 아니라 뭐 자수가 일지나 시지에 있다 이러면 그냥 자 중에 있는 계수, 정기만을 저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임수가 있는데 임수가 뭐 시에 자가 있어서 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뭐제 관법이고 이거를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제 관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천간의 근거가 되잖아요, 지장간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월에 갑목이면은 이 임중에 갑이 나온 거니까 이는 오행이 두 개이지만은 뚜렷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왕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혹은 일지에 인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연에 있거나 시에 있는 경우에는 왕하다라고 하기 어려워요. 너무 멀잖아요. 일단 그 해당 글자가요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근거할 수 있는 것들이 연하고 시에 있으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근거이긴 하지만은 왕하기는 어렵다. 끌어오기 쉽지 않다. 만약에 여기 인이 아니라 연에 인이 있고 여기 뭐 5호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인을 5호로 끌어오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또 강하다고 할수 있어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처음 공부하면은 이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월, 일 정도만 보고요. 시하고 연은 그냥 조금 배제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안에서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행으로 통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로 일간 위주로 통변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당연히 그, 모든 상황, 내가 지금 현재에 나와, 내가 처한 상황들, 거기에서 일간이 주도하고 싶은 건 당연하죠. 저도 제 상황들을 주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내가 스스로 주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명을 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 거기에 내가 휘말리기도 해요. 그런 운명의 폭풍 속에. 그렇다라는 거는 내 명에서 일간이 아닌 다른 오행들이, 일간과 상관없는 다른 오행들이 그 명을 주도하고 있다라면은 그 오행을 기점으로 통변을 해야 돼요. 기준으로 잡아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수일간인데, 임신일주잖아요. 수일간. 수일간인데 화가 막 요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화토가 주도하고 있어요. 명에서. 일간인 임수보다 얘들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에서 중요한 코드는 얘들을 기준으로 통변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재와 관을 기준으로 통변하면은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사주에서 뭐 식신이 세다. 그럼 식신을 기준으로 통변을 하면 돼요. 일관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러한 천간지지의 기적인 것과 세적인 걸 합쳐가지고 이제 그 사주를 보는 방법을 억부라고 해요. 억부. 억부법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명의 물리적인 글자들의 힘을 보는 관법이에요. 이게 요즘 시대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격국은 뭐예요? 격국은 이게 사회적 기준을 보는 거잖아요. 진로 그리고 나의 사회성,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억부는 뭐예요? 억부는 이제 일간 기준으로 개인성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궁에서만 봐도 연이 있고 월이 있고 일이 있고 시가 있는데 연하고 월은 사회성을 보고 일과 시는 개인성을 봐요. 이제 억부를 많이 본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개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물론 태생이 중요하기도 하죠. 수저가 막 거기서 나눠지기도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직장에 올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걸 추구한다고요.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워라밸. 대기업에 입사하고도 싫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야근 많이 해야 되니까. 내 생활이 없으니까. 나는 일과 그 사는 거에 밸런스를 찾겠다.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억부법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일간의 신강, 신왕, 신약.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많이들 통변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주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만만치 않다고요. 뭐 취직이 됩니까? 억부 가지고 어떻게 취직이 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로? 사회적으로 나를 써줘야지 취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격국적 통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격국적 통변이 들어간다는 거는 월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일이 아니라.
월에서 투과한 것과 그 투과한 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온통 그냥 강약으로만 보죠. 뭐 관이 강하니 뭐 인이 강하니 이런 거는 그 많은 통변 중에서 일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 신강약을 잘 얘기를 안 해요. 뭐 제 커리큘럼이 뭐 과정이 있다 이러면은 신강약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신왕 신약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갈라지겠죠. 그만큼 왜냐하면 신왕한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성이 더 중요해진 거고 그 개인성이 선택을 더 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약한데 관인으로 되어 있다 혹은 재생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직장에 매여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명이 우리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안 벗어나져요. 아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오행은 개수로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투관한 지장감도 봐야 된다. 월 1에 가까워야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행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그거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죠. 자 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게요. 목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화예요. 아니 그러면 뭐 화 없는 목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요. 목은 뭐예요? 의지라면서요. 의지.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없어도 사주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화가 없다고 해서 세상 사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토금으로 되어 있다. 재관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 살아요. 직장 생활 잘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행의 원래 의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제 말은. 목은 수로부터 출발해서 목으로 나오려고 하는 에너지죠. 의지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처음이에요. 호기심이에요. 막 어렸을 때 그 마음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그냥 목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집에 있는 게 너무 따분해서 나가고 싶죠. 나갈까 말까 문 앞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문이란 경계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목은 의지만 있는 상태예요. 뭔가 된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화를 봐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의지를 끌어주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평소에 집에 집순이에요. 집순이. 집순이이고 집순이다 보니까 밖으로 굉장히 나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있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친구한테 전화가지고 뭐 하냐? 그냥 집에 있지. 야 밖으로 나와 술이나 한잔 하자. 뭐예요 그게? 목이 가고자 하는 거, 뭔가 나가려고 하는 거. 방향이 없었는데 화가 이렇게 이끌어주죠.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화가. 목이 나무가 자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보고 그 방향을 보고 자라죠. 그러니까 목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어디로 자랄지 모르고 방향성을 못 가질 때 화는 그것을 이끌어 준다고요. 더 쉽겠죠. 목이 뭔가 뻗어나가고자 할 때. 그래서 목은 화로 발현이 됩니다. 화로. 뭔가 된다. 만나진다. 의지가 확고해진다. 의지가 발현이 된다. 결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목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 목이 있는 상태에서 화가 또 받쳐주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 다르겠죠. 목만 있으면은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어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냥 맹숭맹숭 하는 거예요. 뭐 한 중위권 정도 나오겠죠. 근데 화를 보면은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알려주는 거예요. 수학을 풀어주는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막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내 연애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그 선생님 어떻게 돼? 점점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보니까. 잘하는 거죠. 화를 보고. 화라는 에너지를 보고 향해 가는 거죠. 그 마음이. 그렇게 해서 성적이 더 잘 나오기도 해요. 막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목만 있는 상태는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근데 화가 있으면은 막연한 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목일관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식신하고 상관이 되잖아요. 상관. 그래서 목은 화를 봤을 때 에너지를 발현하고요. 목의 에너지가 이거는 연료 같아요. 연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연료 같은 건데 화를 봐야 이 연료가 타겠죠. 의미가 있겠죠. 타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유도 찾게 되고 뭐 배운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배운 거 자기식대로 소화해서 발현을 하겠죠. 에너지 분출을 하면서. 그래서 이 목화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수가 이제 개입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목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할 때, 튀어나와라고 잡아당기는 게 이제, 잡아당기는 게 화라고 한다면은, 뒤에서, 아니야, 가지마 하고 뒷꼭지를 잡아당기는 것은 수예요, 수. 그래서, 수생목이 되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갑인 일주예요. 여기 임자 월이에요. 수생목이 잘 되고 있죠. 수도 세고, 목도 세고. 이러면은, 뭐, 인왕, 신왕, 이래서, 아유, 인성이 왕, 신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 반푸노치도 없는 소리예요. 여기에 화가 개입돼 있지 않다면은, 병화 하나라도 있으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 화가 없으면은 수를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무는 있고 물은 있는데 햇빛은 없으니까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걸 어떻게 강하다고 할수 있어요? 키가 작은데. 자란 적이 없는데. 싹이 난 상태에서 그대로잖아요. 자랄 수 있는 에너지만 있지 자라지를 못했잖아요. 이 많은 강한 에너지를 쓰려면은 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의 의지는 수가 잡아당기거나 화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접목할 수 있어요. 목이 강하면은 이 목이 통로잖아요, 통로. 수 입장에서는 통로예요. 수가 흐를 수 있는 통로인데 목이 뭐 갑인으로 돼 있거나 뭐 목이 강하다 이러면 수를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큰 거예요. 8차선 도로랑 똑같아요. 자동차가 통행을 많이 할수 있는. 그리고 화가 강하면은 수가 이렇게 가는데 목화가 가면은 순식간에 증발을 해버리겠죠? 뭐물 하나 싹 묻으면은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름에 빨래 말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빨래를 해서 널어놨는데 10분이면 다 마르잖아요, 여름에는. 목화가 강하다는 건 수를 그만큼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목일간이 인성이 약한 듯이 있고 화가 강하면은 공부하고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하루 만에 배워서 써먹어요. 대신에 그게 오랫동안 남아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호로록 날아가 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리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대화하는 것도 순식간에 다 캐치해서 들어요. 기억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은 화를 봐야 강해진다. 제대로 된 가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면에 화 입장에서도 봐야죠. 화 입장에서도. 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없으면은 속빈 강정과 똑같아요. 뭐 화가 가치가 있으려면은 목이 받쳐줄 때 제대로 된 가치를 지닌다. 물론, 목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이 없어도 잘 살아요, 화들. 오행적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밝음이잖아요, 밝음. 빛으로 얘기하면 밝음이고, 열로 얘기하면 열, 밝음과 열두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유지.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 목을 끌어다가 쓴다고요. 목을 끌어다가. 목이 시작을 해요. 시작. 화를 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막 뭐가 펼쳐져가지고 뭐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겠죠? 어떻게 돼요? 화로 계속 목생화하면은 화가 계속 커진다는 소리예요. 커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겠죠? 근데 만약에 목이 없으면은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뭐 제가 강의를 정말 열심히 잘해서 한 30명이 됐다. 30명이 됐어요. 목이 여기, 화가 되죠, 이게? 30명이 된 게. 근데 목생화를 계속하면은 31, 32, 33 이렇게 계속 커져가요. 무한 팽창이에요, 목생화는. 근데 여기서 목이 없어지면은 30명에서 다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줄어들어요. 목이 없는 경우에는. 마치 우리 피부가 노화돼서 점점 쭈글쭈글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 가장 탱탱하고 가장 젊을 때, 목생화가 잘 됐을 때예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 계속 안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쭈그러지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를 맞아요? 보톡스 맞잖아요, 보톡스. 이게 한 번씩 맞아주면 다시 목이 이렇게 주입되니까 팽팽해지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화랑 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토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는데. 톤은 화의 분열, 팽창을 유지시켜주는 정도로 보면 돼요. 우리가, 화롯불 떠올리시면 돼요, 화로.
혹은 이 뜨거워진 모래, 달궈진 뭐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한번 뜨거워진 게 쉬이 꺼지지 않아요. 유지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로 30명이 됐는데 토까지 만났다. 이거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이상 줄어들지도 않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단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줍니다. 화를. 기본 개념이 그래요. 물론 이제 정화냐 병화냐에 따라 틀리고요. 목이 목생화하는 것도 갑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 오행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천간지지 하면서 더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화의 입장에서는 화는 목에서 나온 거, 목이 이렇게 진행돼서 목생화해서 화가 됐는데 목이 없다라는 거는 화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이런 개념이죠. 꽃을 폈는데 이 꽃이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은 이 화의 목적이나 그 용도라던가 삶의 방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이 사람의 그 자기의 근본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한 번씩 욕할 때 그러잖아요. 저런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목이 있으면 근본이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그 방향이, 진로의 방향이라던가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도 근본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럼 그 경제학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틀어도 경제학 강의를 하는 정도 선이라고요. 망하면은 뭐 경제학 과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공부한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화의 의미가 많이 변질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속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반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화의 일간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목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행복을 논하자면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괜찮게 봐요. 좀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이런 사람으로. 목이 없고 화만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 거기에 막 수까지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이러면은 허세 가득한 사람으로 뻥쟁이로 보이기도 해요. 화는 기본적으로 뻥과 연관이 있어요. 뻥. 뻥과 연관이 큽니다. 폭죽 같은 거예요. 폭죽 같은 거. 폭죽을 터뜨리고 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 막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폭죽이 끝나고 나면은 재만 남죠. 허무하죠. 그때 그 화려했던 게 그냥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아 좋았는데 아쉽죠. 목이 빠진 화가 그런 것들이에요. 실속이 약해진다.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놀면 너무 재밌잖아요. 요즘에 술을 잘 안 마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술 마시고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토하고 막 어지럽고 다시는 술 안 먹을 거야. 막 내가 미쳤지. 허무한 맛 남는다고요. 허무한 맛. 근데 목이 있다 만약에. 그럼 어떤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는데 막 여러 가지 실속 있는 뭐 정보들도 알게 되고 뭐 어디 아파트에 분양을 한다는데 그거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하자느니 이런 막 생산적 대화가 오가는 거죠. 혹은 지적인 대화가 오가요. 그래서 술자리가 끝나더라도 그게 남아요. 머릿속에. 그 뭐라고 할까? 그 도움되는 실속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지죠. 아, 너무 좋았는데. 대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화일간인데 목이 있는 사람과 목이 없는 사람은 대화를 해 보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목은 화를 보면은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화도 목을 봤을 때 자기 가치, 보람을 느낍니다. 이들은 서로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이 화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사냐? 그냥 잘 살아요. 대신에 행복이 뭔지 잘 모르고 살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이 아예 없으면은 어떻게 사냐? 그런 기질이 더 심한 거예요. 목이 없는 사람은 어렸을 때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이 먹고도 어렸을 때 추억을 곱씹으면서 살아요. 목은 새로운 에너지라고요. 항상 새로운 건 다 목이에요. 애가 태어나죠? 그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러면은 막 옆집에서 애가 태어나면 어때요? 옛날에는 막 축제하고 축제하고 그랬나? 하여튼 축복을 많이 하고 막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친척들이 모이면 하더라도 뭐 내 사초이 누가 애를 낳았다. 애기를 데리고 와요. 애기가 막 뛰어다녀요.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그게 목이에요. 새로움을 항상 주는 거.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차와 전자기기와 뭐 여러가지 뭐 책, 만화책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 사잖아요. 막 1년 동안 돈을 모아 열심히 모아서 컴퓨터를 한 대 샀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3일 가요. 3일. 딱 3일 가요. 그리고 4일째 되면은 익숙해지죠. 이걸
사서 처음에 한 3일은 좋았는데 4일째부터는 그저 그렇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사서 한 달은 좋아요. 한 달은 좋은데 한 달 지나니까 그 차 갖고 다른 차가 막 눈에 들어오고 그러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몇 달은 너무 좋죠.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정이 붙고 익숙해지는 걸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 목으로부터 출발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요. 목이 있으면은 그게 꽤 길게 간다. 그런 좋은 에너지가. 호기심이, 새로운 에너지. 그래서 저는 목이 아주 약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만화책 중에서 드래곤볼 다 아실 거예요. 드래곤볼. 드래곤볼은 봐도 봐도 재밌어요. 봐도 봐도. 그러니까 항상 볼 때마다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 그게 목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목이 없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동기부여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목이 잘 발달해서 목생활까지 잘 돼 있는 사람. 거기에 뭐 수까지 쓰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동기부여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의욕이 없다가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의욕이 막 생겨요. 그래서 화는 팽창과 섞임이라고 했어요. 섞임. 자, 섞임을 고정해주는 건 토고요. 섞임을 계속 새로 섞이게 하는 건 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낯을 가리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사회생활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사람과 늘 섞이는 거, 호기심을 가지고. 나이 30만 넘어가도요, 이런 호기심과 새로움이 아니라요,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아, 대학생만 가도 경계,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끼리 뭐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친하니까, 옆에 있으니까 친구처럼, 평생지기처럼 가는데, 대학생 때부터는 경계하게 되죠? 그때 그 느낌이 안 나죠? 그때부터는 이미 금이 작동하는 거예요, 금. 금이 작동하는 거예요. 차단하려고 하는 거.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만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화 같은 경우는 토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토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 물론 이제 목도 중요하지만은 화가 토가 있어야지 유지가 돼요. 유지가. 화가 만약에 토가 없다 이러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굳이 화뿐만 아니라 그냥 토 자체로만 봐도 토가 있는 거는 완충작용을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토가 없으면 완충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목이라는 톱니바퀴, 화라는 톱니바퀴, 금, 수라는 톱니바퀴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는 엔진오일 같은 거예요. 윤활제 같은 거예요. 근데 토가 없으면은 크기도 조절이 안 되고 삐걱삐걱 하는 거죠. 만약에 토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금목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겠죠. 과격하게. 토가 있으면은 서로 작동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한다고요. 잠깐 멈춘다고요. 잠깐. 잠깐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각을 잘 재죠. 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지 한 방에 잘리는지, 이런 잠깐 머무는 거죠. 대신에 토가 너무 강해지면은 잠깐 머물러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린다고요. 도끼를 나무로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자르면 한 방에 잘릴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잘릴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게 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무술련이 어떻다고요? 무술은 토가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의 시간이 멈춰있는 것과 똑같다. 제 시간도 멈춰있고요. 여러분의 시간도 멈춰있어요. 대신에 토가 없는 사람이 무술련 용어는 대체적으로 잘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멈추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직장도 때려치게 되죠? 멈춘 거예요. 백수로 지내기 딱 좋아요. 올해는 백수로 지내기엔 최고의 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면은 그 일을 안 한다는 그 압박을 느껴야 되는데 압박도 잘 못 느껴요. 무술련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냥 저도 그래서 상담할 때 이렇게 사주 보다가 놀고 있다 그러면은 사주 보고 이렇게 노는 게 좋아 보이면은 아유 최고의 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세요. 그냥 올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운이에요. 무술련은. 대신에 이제 내년은 바로 압박이 들어와요. 경제적인 압박이라던가 내 생체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의 시간이 잠깐 멈춘 겁니다. 우리는. 저도 멈춰 있어요. 저도. 자, 그래서 토는 완충작용하고 안정감을 준다. 무토 기토가 다르고 진수충미가 역할이 다 다르지만은 이건 나중에 이제 천간지지 할 때 그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금을 보죠. 금. 자, 금에서 제 금 영상에서 그 어떤 구독자분이랑 구독자
분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랑 논쟁이 붙었어요. 제가 이제 화가 있을 때 금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 금이 수가 있어야지 식상이 있어야지 할 일이 있는 거지 어떻게 화가 할 일이 있는 거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막 댓글로 이렇게 저도 왜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 열심히 댓글을 달았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자 금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건 정리하고요 단절이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조절 조절이에요. 그래서 목에 목생 막 목화가 잘 발달된 명에 뭐 화는 없다고 치더라도 목이 잘 발달된 명에 금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나무를 패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은 그냥 그런 거예요. 빽빽하게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에다 거리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여기 하나 있고 울타리 이렇게 쳐주고 나무 여기 하나 있고 울타리 쳐주고. 거리 조절을 해주는 거죠. 거리가 이렇게 벌어져야지 일조량이 더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나무 바로 옆에 나무 있고 나무 바로 옆에 나무 있고 다 빽빽하게 하면은 서로 뿌리들이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를 벌려주는 게 금의 역할이라고요. 금 멀어지게 한다. 이것도 제가 말하는 거를 다 취합해서 여러분 나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주 강의를 할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막 식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식신 식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식신은 굉장히 여유롭고 뭐 여유가 넘치고 뭐 인자하고 막 이런 식신의 그 점들을 제가 얘기를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그 수강생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식신인데 안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 사주를 딱 보면은 식신이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하고 있어요. 제사를.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면은 제가 말한 게 틀리다고요. 틀리게 받아들여진다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게 강의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나한테는 왜 그게 안 맞을까? 나한테는 좀 그 식신이 다르게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상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상관 내 주변 사람들 보면 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막 결론을 내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상관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저 사람들 선생님이 말한 거랑 다르게 갈까? 그래서 아주 딱 보다 보면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경우에 다시 질문을 하죠. 상관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스스로 궁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에 대한 일부분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를 하기 위한 무언가가? 내가 만약에 청소를 해야 돼요? 전업주부예요. 전업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려고 봤는데 막 털도 아무것도 없고 먼지도 없고 깨끗해.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아. 그럼 어떡해요? 정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죠. 다음날 또 보면 또 똑같아. 그렇게 하다가 5일 정도 지나면은 티가 나요. 아 정리를 안 한 게 5일 정도 이렇게 티가 나죠. 그럼 저는 그때 가서 청소해요. 매일매일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한 4, 5일쯤 지나가지고 티가 나야지 청소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 정리를 해야 될 무언가가 바로 화예요. 화. 목화로 벌어진 거예요. 목화로 벌어진 거. 벌어져 있는 거. 뭔가 벌어지고 펼쳐져야지 정리를 해서 수로 전환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로 다시 통일시켜서 만든다는 소리예요. 정리된 거예요. 수는 이미. 그래서 금은 반대의 목이 있어요. 목은 수를 끌어내서 화로 펼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 포장되는 게 왔죠. 택배가 왔어요. 택배는 수겠죠, 수? 수가 뭐를 통해서 왔어요? 목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면 택배가 오면은 그걸 막 칼로 찢어가지고 빼볼 거 아니에요. 빼가지고 포장지 다 뜯고 내용물을 꺼내죠. 그럼 뭐예요? 화로 펼쳐진 거예요. 다 해체돼서. 그럼 어때요? 이거를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활용. 박스는 박스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다 분별해서 재활용을 하죠. 그 금의 작용이에요. 그게 정리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수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금액에 왜 할 일이 화라고 했냐면은, 이거 이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댓글을 보면요. 금왕절에 금생수가 되면은, 암. 이게 뭐 이제 안다, 난리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알에 대한 욕구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자사주가 그래요, 공자사주가.
공자 사주가 6월에 중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공자님의 사주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기유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6월에 경자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은 당장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목숨 걸고 알매에 대해서 추구하신 분이에요. 맞는 말이죠. 금생수 된 거. 자, 근데 보면은 화가 한점 없어요. 너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술이었나?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데 화가 한점 없어요. 화가 없으니까 뭐예요? 화로 주어진, 정리해야 될 그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서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야 되는 거예요. 화를 어떻게 해야 재생산이 돼요? 가르치다 보면은 이 목이 언젠가는 화를 만났을 때 깨달음을 얻겠죠. 그래서 화가 주어진 금은요, 누가 이미 가르쳐주고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펼쳐져 있는 거에 내가 흡수만 하면 돼요. 흡수하면 되는 개념의 화예요, 화는. 근데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생수를 한다는 거는 아무도 이 사람한테 정리해야 될 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정리할 지식을 알려줘야 정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계속 만들어내요. 생산해내요. 막 별의별 검증을 다 거쳐가면서. 그래서 화가 없는 금생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왜? 내가 이론을 만들어 놓고 검증까지 다 해야 되니까. 검증이 틀리면 또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오래 걸려요. 근데 화가 있으면은 누가 알려줍니다. 그냥 가르쳐줘요. 그래서 화가 있는 금들은 선생님을 만나도 빨리 만나요. 좋은 선생님을. 근데 화가 없는 금들은 좋은 선생님을 빨리 만나기 어렵다. 그렇게 보셔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단절한다는 거는 화는 섞이는 거잖아요. 섞이는 거. 사회생활로는 섞이는 거죠. 나는 섞이는 것도 골라가면서 섞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아까 목하고 금은 둘 다 문 틈에 이렇게 서 있어요. 문 틈에. 근데 목은 여기 화가 있고 여기 수가 있다면은 목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문 틈에 서 있는 거고요. 금은 화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는 금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어요. 과일의 껍질이 있죠. 껍질 왜 있어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라는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과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그 영양분이 들어있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금이라는 껍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도 그래서 금이에요. 피부는 왜 있어요? 만약에 우리 피부가 없어지면요, 이거는 이제 조금 큼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화상, 삼도화상을 전신의 20%인가? 전신의 삼도화상 20% 이러면은 그건 상해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뭐 거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정도로 그 굉장히 강력한, 예, 그건데, 그럼 화상을 입으면 왜 죽느냐? 피부가 무너져 내리면은 이 피부에서 나오는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증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나오는 걸 피부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진액이 나오는 거를. 피부가 벗겨지면은, 이 살갗이 벗겨지고 화상을 입고 녹아내리면은 이 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튀어나온다고요. 막 진물도 나오고 막 피도 다 튀어나오고 그 수분이 자꾸 말라가지고 탈수로 죽어요. 탈수로. 잠깐 끔찍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저 그렇게 잔인한 사람 아닌데 조금 잔인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 라는 거는 화로 다 섞이고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다.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지겨울 정도네요. 세상에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다. 특히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수만 돼 있으면 그러한 아픔들이 안에 내재돼 있어요. 안에 관계를 하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항상 뒤돌아서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혼자 이렇게, 예,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렸을 때 그래서 금수만 있으면은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아요. 어렸을 때 잘 해줘도 안 좋은 기억들로 남아요.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목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 화를 보면은 뭔가를 할 수 있죠. 왜? 화가 끌어주니까. 쉽잖아요.
시도라고 합니다, 이거. 시도를 잘한다. 뭔가를 잘한다. 생각하고 바로 움직인다. 화에서 토를 보면은, 토를 보면 뭐예요? 펼쳐진 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적응.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그래서 목이 없이 화통만 돼 있으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요. 어제 했던 게 오늘 하는 게 되고. 금을 본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목적성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목과 금은 서로 반대 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목적이에요. 무목적. 그럼 얘는 목적을 띠게 돼요. 이유가 있어야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수는 뭐예요? 수. 이건 이제 하나로 만든 거잖아요. 화로 펼쳐진. 이게 뭐 100개였다. 100개였으면 이거를 수라는 하나로 단일기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라일체의 경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라일체의 경지. 하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랑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필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마치 이 펜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있죠. 금생수의 영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주의 깊이는 저는 참 금생수가 돼서 다행인데요. 금생수가 되면 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마치 이 학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은 자유자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가 다시 목으로 가는 거는 이 에너지가 펼쳐지는 거죠. 저는 사주 공부하면서 언제가 제일 어렵고 힘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사주를 2009년에 접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처음에는 사주가 너무 쉬웠어요. 왜? 아니 목화 토금수만 가지고 다 설명하면 됐거든요. 근데 십성을 배우고 나면서 조금 복잡해지네. 그러다가 뭐 격국을 배우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억부를 배우면서 오행을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천간지지를 각 개론으로 배우면서 이제는 너무 복잡해졌어요. 뭐예요 이게 복잡하다는 거는. 그 뭐 지식을 하나를 전수를 받죠? 또 받죠? 또 받죠? 또 계속 전수 받아요. 뭐예요 이게? 화예요. 화. 선생님은 수로 돼 있죠. 수. 이미 지식이 다 어느 정도 정리돼 있어요. 이거를 부분 부분을 꺼내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화를 나는 어떻게 돼요? 다 받아들여가지고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금으로 정리해야 돼요. 금으로. 지금 제가 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화로 막 받아들이는 단계.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제 지식으로 이걸 받은 지식을 내 지식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은 그냥 지식을 유통하는 사람처럼 지식 유통업자처럼 되어 있는 거지 뭐 선생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수의 단계에 가서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배울수록 쉬워지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어려워져야 정상이다. 보는 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를 혼자 스스로 정리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금의 단계예요. 금의 단계. 처음에 그냥 재밌는 것 같아서 혹 들어왔다가 할수록 복잡해져서 막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금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 입장에서는요, 이미 완성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고, 씨앗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목을 만나면은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돼요. 목을 통해서 흘러간다. 물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아. 그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목이 화를 봐야지 가치가 있다는 것처럼 금도 수를 봐야지 가치가 있어요. 자기 역할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상관 희경관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약간 조우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를 봐서 이거를 금을 자기 금이라는 자기를 통해서 수로 만들었을 때 자기의 가치가 빛이 난다고요. 그래서 금일관은 그냥 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식상까지 같이 갖춰졌을 때 자기의 역할이 더욱 뚜렷해져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회사에 너 없으면 안 돌아가. 회사 일이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수가 없으면은 개인적 역량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금에게 수는 역량이고 목에게 화도 역량인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요.
수까지 있을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화일간이나 수일간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은 서로 인성이 있을 때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근본이 있다고요.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금이 없는 수일간들은 그냥 목만 봐버리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뭐 대충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이 오행의 기초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적응하셔도 다 통용됩니다. 자, 수. 이 자본이잖아요, 자본. 이게 모인 거죠, 모인 거. 뭐예요, 그럼? 내 통장에 모여있는 현금이죠. 이게 목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어딘가 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하나 지어야겠다. 쓴 거죠? 그래서 목은 자본이 쓰인 거예요. 그럼 목은 어떻게 돼요? 화로 펼쳐지죠. 건물이 됐어요. 이 돈이 빠져나가서. 돈이, 현금이 빠져나가서 건물이 된 거예요. 투자를 해서 뭐 공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따 강남을 가야 되는데 강남에 와서 막 빌딩들이 다 서 있잖아요. 다 화의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온 세상에 펼쳐진 돈이요. 현금으로만 있지 않고 다 화의 형태로 있어요. 펼쳐져서 뭔가 하고 있다니까요, 돈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이 있으면은 내 사주에 금이 있으면 뭐예요? 화를 끌어올 거 아니에요. 펼쳐진 돈들 중에서 이 막 굴러다니는 이 현금 흐름 속에서 내가 금이 있다면 끌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화, 금이 돈 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화, 금이. 그래서 이거를 아예 수입으로 보기도 해요. 내 사주에 화와 금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입으로 결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만 되어 있으면 그냥 잘 버는 거고요. 수까지 가야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현금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오행으로 뭐 제복을 보는 건 이런 관법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화 중심의 관법이에요. 화가 없어도 뭐, 화가 없으면 다른 걸로 보면 되고요.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오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도 다행히 많은 것 같아요. 뭐 1년 할 것 아니니까요. 제가 모든 얘기들을 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행은 여기에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는 다음 주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